안녕하세요. 고향남 우풍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또 난초 여행 물주기 오늘 또 난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난초 여행을 하면서 오늘은 물주기하고 고향에 큰 토분에 심었던 뿌리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고향의 난초 뿌리들이 우크라이나 뿌리들 얼마나 더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뭐 천천히 고향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꼭 고향에서 이렇게 하는 걸 그걸 다 기준점이 아니고. 제가 취미가로서 이렇게 기르니까 이 뿌리가 건강해 나고 발부가 크더라, 꽃이 잘 피더라.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뭐 도움이 되시는 되겠다 하시는 분만 참조를 하세요. 참조를 해가지고 뭐 즐거운 난초 참조를 하셔가지고 즐거운 난초 여행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약속한 것처럼 저희들이 물 주는 방법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컵 하나 준비하시고 우리 부양에서 했던 이게 구아노 요거 하나 따로 해가지고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가득 이렇게 부어 가지고 했는데 먼저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여기에 한 30분 전에 물을 담가 두었던 게 있습니다. 담가 두었던 거 요거 건져 가지고 여기다 앞에다가 먼지처럼 요렇게 딱 얹었다가 요렇게 부으시면 됩니다. 조금 요렇게 반을 부어 가지고 참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숯에 물 들어간 부위에 하나도 뿐 변화가 없습니다. 뿐 변화가 나중에 이제 분이 어떻게 변하는 걸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지금 또 섬에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보자기 했던 거, 그것도 내나 보자기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번처럼 똑같이 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보자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흐르는 물을 다시 받아가지고 물을 주시면 될 거예요. 멋지게 들어갑니다. 보내놨고, 요, 또 남았던 물, 화분에 또 부어보겠습니다. 요 영양제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섬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 건져두고, 여기에 따라 붓겠습니다. 다시 보내다 따라 부어가지고, 아까운 비료 국물인데, 버릴 수는 없다니까, 그죠? 요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섬에 들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도 붓고, 뭔가 이래가지고 조금 빠르신 분들은 아마 뿌리가 조금씩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고, 물을 자주 주면은 뿌리가 빨리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큰 변화가 뭐 잎이 쭈글거리고 당황하시지 말고, 이건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큰 뿌리가 안 나고 그러는 거면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변화가 없고, 잎도 약간 쭈글거리는 현상이 있을 거고, 그래도 그거는 당황하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은 요거 한 3, 4월, 한 4월 달 되는 것 되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뿌리도 움직이고 이렇게 될 건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요거 잠깐 요렇게 내리고, 옆으로 두고, 제가,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고 요거는 나중에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 다 아직 다안 부었네. 요게 조금 더 나머지 다 부어놨고 아니겠습니까? 화분에 대한 아니겠습니까?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 난초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일 큰 대짜예요. 제일 큰 대짜인데 더큰 분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이제 분을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또다시 이제 이래가지고 의뢰를 해놨는데 은근길에 요큰 분을 해가지고 요거하고 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죠?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 심어 보겠습니다. 분 높이는 부양거하고는 그렇게 뭐 차이가 없습니다. 이 구멍도 크고
구멍도 크고 우리 밑에 구멍 부양에 구멍이 큽니다. 분을 한번 먼저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보고 요거는 쳐다 보면은 안토니아하고 안토니아하고 루브라 나구엘하고 요거는 부모를 가진 아이인데 분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보이시죠? 한번 봐보세요. 분이 크고 숫대가 빡빡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뿌리가 안 가는 게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어느 정도가 내려가지고 어떻게 될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물을 어느 정도 저기에 절수를 제가 적게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을에 이제 저희들이 물을 많이 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아니겠습니까? 발부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가 여름에 있습니까? 신안할 때나 이런 여름에 신안할 때는 이때 물을 많이 줘버리니까 자꾸 신하들이 자꾸 이제 죽어가는 건데 여기 두고 내가 큰 분갈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숯에 보시다시피 요 A4예요. A4인데 요거 이거 보이시죠? A4인데 요거 요대로 해가지고 분갈이를 할 거예요. 이 숯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큰 분에 심으면은 그래도 뿌리는 안 망하고 잘 자라갑니다. 여기 내가 그냥 뿌리 숯에 제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심겠습니다. 내년에 12월달쯤 돼서 제가 이 분을 뿌리를 한번 뽑아 보이겠습니다. 숯에 이거 들어갑니다. 이것도 하는 곰이에요. 소리 들리시죠? 숯에 떨어지는 소리. 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이 정도 심으면은 저게 과연 살 수 있을까? 그죠? 나중에 내년에 꽃 피시면은 꽃 필 때 하고 발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보시면은 감탄사가 아마 절로 나올 거예요. 나오고 제가 요거는 이 정도 심으면은 정말 아니겠습니까? 물을 적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이 여기도 조금 더 모자란 숫대가 요 정도 심은 하고 마무리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는 지금 숫대는 다 꽁꽁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자 요렇게 이제 심고 요거는 따로 내놨겠습니다. 내놨고 이리 숯대가 보통 우리 부양에서 판매하는 15,000짜리 그 한 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 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뿌리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아, 이 구멍으로 통과돼가지고 뿌리 한번 봐보세요. 그죠? 이리 되니까 발브가 커지는 거예요. 발브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거 꽃대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죠? 꽃이 올해 네 군데 피었네. 네 군데 피해가지고 밑에 바닥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숯대 A4예요. 한번 봐보세요. 숯대. 그죠?
요걸 그냥 이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제가 요거는 한 4년 5년간 제가 분갈이 안 하려고 이렇게 큰 분에 심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부양 따라 하는 거면은 물을 정말 적게 주셔야 됩니다. 적게 주 가지고 진짜 나중에 그 물이 들어갈 때는 폭풍으로 물을 줍니다. 저도 물을 뭐 하루에 어떤 데 아침 저녁을 두 번 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 물을 많이 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요 뒤에 분을 딱 제대로 앉힌 다음에 보이시죠? 이제 요렇게 아까처럼 동일한 방법입니다. 한 움큼 졌습니다. 또 한 움큼입니다. 또 하나였습니다. 한번 보통 크게 내 큰 손으로 해가지고 한 네 개 정도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남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키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이게 잘못되면은 저희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오늘 난초 여행은 요거 이거로서 오늘 여기에서 유튜브로는 요 방송을 안 하고 카페에만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심는 물 주기 방법을 방송 카페에서만 하고 아이고 더 이상 속시끄러운 이 세상에는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는 이제 여기 키우는 배양법이라든가 요런 거는 세상 밖으로 세상 우리 카페에서만 하고 세상 밖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모든 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잘못되기를 아마 바랄 거예요. 제가 40년 가까이 했던 난초 그 취미를 그냥 허술하게 했습니까? 제가 이거 죽기 하기 위해 하고 제가 잠깐 눈가림식으로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심으면은 12월달에 이 난초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죽어야 되는데 12월달에 전시대에 올라갔을 때 얼마만큼 꽃이 피는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수태 값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자, 요거 하나는 또 심었고 요렇게 해가지고 12월달에 올 12월달에 전시대에 올라가겠습니다. 요거 나벨이 여기 보이시죠? 이 해피에서 만드는 요 나벨입니다. 요 제가 꽂겠습니다. 요 하나 또 내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거 저 큰 분이 없어 가지고 요거 하고 분 크기가 차이 나죠. 차이 나는데 요거를 가지고 요걸 떼 가지고 옮기겠습니다. 요것도 카메라 잠깐 가까이 대 주시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뜯어 나오는 소리가 그죠? 보이시죠? 소리 나는 거. 그죠? 분에서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봐 보세요, 뿌리. 자, 또 정리해 가지고 심겠습니다. 요거는 분이 적당해서 뭐
그렇게 수태가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수태를 그한 4년, 3, 4년 전에 제가 A4를 쓰니까 지금도 안에서는 빼니까 저번에 얘 한번 봐보세요. 빼니까 수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번 쳐다봐 보세요. 수태가 4년 전에 심었던 수태예요. 수태, 그죠? 이거나 이거나 그죠? 별 차이 없다입니까, 그죠? 단지 우리가 저희들이 퇴비를 써서 아마 색깔이 조금 변했을 거예요. 흰 끝도 수태 미리 엮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작정하고 이제 이 분갈이를 하는 걸 하는데, 이게 봐보세요. 이 수태가 사이가 조금 더 헐거워 가지고 빡빡 미리 연다고 해 가지고. 작정하고 오늘은 수태 그 화분갈이를 동영상으로 여기에 올리면서 4개 정도는 내가 해가지고 뽑아 그 해가지고 올리게 그 담아 보겠습니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꽁꽁 심으면은 이 12월달이 아니고 보통 여름 되면은 다 죽겠죠, 이게. 그죠? 여름 되면 죽으니까, 부양에 피해가 막심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다 죽을 거니까. 카페에, 이제 요거, 다음 주부터는 카페에서 방송을 할 테니까, 방송할 때마다 요세 개는 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진행되어 가는 걸 아니었습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제가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그죠?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이게 금액적으로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다이아나 인젤하고 누브라 소바 그 소아 소르테 요거 여기 그 일본 햇볕에서 인증해주는 그거예요. 햇볕 라벨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꼽아놨겠습니다. 요걸 하실 때마다 있습니까? 내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마다 요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저 따로 우리 셰드를 이게 놔줘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요거 다 봐보세요.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금은 하고 나중에 제가 다시 요거 위에 올라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여기에 가위를 가지고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요한 개는 내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진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 깎은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죠? 요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풍란하시는 분들도 요거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걸 갖다 면도질이라 그러죠? 지저분하게 때가 있으면은 이 뿌리 내려오는 데 장애 돼 있고 보기가 우선에 깔끔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훨씬 깔끔해졌죠? 깔끔해지고, 요건 또다 옆으로 또 찾긴 안 하고, 따로는 안 하고. 자, 요거 뿜 뺐던 걸 가지고, 저희들, 요기에, 스타루비 요거를 우리나라에서 이게 스타루비 만드는 걸 아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여기서 얹어가지고, 저희 해가지고 길렀던 건데, 뽑아보겠습니다. 봐보세요, 우리. 방금 떨어져 나오는 소리 들었죠? 요것도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제가 똑같이 했으면 요거 내 브라시아볼라 교배종일 거예요, 아마 이게.
뿌리를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심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뿌리 뭐 크게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요거 뒤로만 다 꽂혀가지고 앞으로 전진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숫대 심어 보겠습니다. 숫대를 한옥금 심어가지고 뒤에서 여기서 옆에 측면에 그죠? 빈틈없이 안 있습니까? 꽁꽁 심어 주셔야 돼요. 부작이 변하시는 분들은 부작 하셔도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물을 일반 아파트 베란다 확장형이 확장형은 아마 물 주기가 힘들어서 들고 와가지고 거실이나 이런 데서 주다 보는 데 하루에 뭐 이틀 3일에 그걸 한 개 두 개 다니고 그냥 일반 자 베란다에서는 그냥 물을 막 뿌리는 데서는 부작을 하면은 뭐 꽃도 나름대로 피고 잘 피고 그래 하겠죠, 그죠? 이게 요즘 생활 주거 환경 문화가 공간이 거의 확장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 주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이래 가지고 하고 또 여름철에 물을 많이 주면은 많이 주니까 있습니까? 자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는 토분에 심어 가지고 물을 최경량으로 최대한 적게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조금 비실거리더라도 그죠? 요렇게 심어가지고 이거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습하고 그러면은 이 분 자체가 있으면 습을 빨아들입니다. 일반 토분은 습을 빨아들이지를 못하는데 이 분을 써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요것도 스타루비 아니었으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해가면서 뿌리 성장 진행돼 가고 신화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요게 아마 오늘은 유튜브에서는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거예요. 마지막 방송이 되고 요거는 이제 카페에서 계속 아니었으면 이렇게 방송이 하든가 하야갈 거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유튜브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결과물을 이래가지고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또 물주는 방법을 한 번씩 내가 공유를 여유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하고 요 놔주고 잠깐 놔주고 아까번에 예, 했던 거 저희 부양토분에 물을 주기 전에 요 색이었습니다. 요 색이었는데 지금 물을 주고 나니까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섬에서 물이, 습기가 섬에서 나옵니다. 이게 부양토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력이에요. 매력이 특기 아니겠습니까? 요거 수분이 빠져나오고 공기 통기성이 좋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뿌리가, 바깥 공기하고 밀착을 하다 보니까 숨을 쉬는 그런 토분이에요. 토분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뿌리를 썩고 그러는 데, 썩고 그러는 데 부양이 이미 아니겠습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향안에 뭐 이래 가지고 조금 자꾸 타 카페 회원들을 이게 요거 가지고 아니었습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발 더 이상 그런 불미스러운 아니었습니까? 누가 옳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세요. 그거 뭔 이게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눈살 찌푸리 가면서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여기 보시면은 또 아까번에 했던 거, 그죠? 다시 물 따라 부어보겠습니다. 따라가지고 나머지 물 한 번 더 붓고 영상 마치는 대로 하고 참, 제가 지금 난초 여행을 하는 게 뭐 저희들 여기에 물 부어보겠습니다. 물 부어가지고 요는 장먹고 하루 오늘 저녁은 아마 이렇게 눕혀두셔야 됩니다. 잠깐 눕혀두는 안가 그러셔도 뭐 상관없는데 부작은 아니습니까? 물을 조금 안 있으면 조금 불안하면은 부작은 물이 바로 흘러나가게 되면 물을 한 번 더 주셔도 될 거예요. 한 반컵 정도 주셔도 되고 요 분하고 이게 요 지금 그 어딥니까? 영양제하고 토분하고는 부양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판매를 다 합니다. 판매를 하고 영양제하고 하이퍼넥스하고 또 뭡니까? 수태하고 다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심포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뭐 제일 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 조금 뭐 제가 아는 것만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만큼 전하기 때문에 뭐 그동안 저 믿고
올 한해 그 난초 여행을 즐겁게 따라가 보시면은 아마 분명히 그거는 결과물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고 뭐 저는 늦게나마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나오가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참 이게 방송하는 게 취미가 입장으로서 한 개라도 더 살려보려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게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게 있었나 모양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난초 이제 여행하는 거를 카페에서만 활동을 하고 유튜브로는 바깥으로 되도록이면은 안 나가고 꼭 배우고 싶은 분은 카페로 들어오세요. 카페로 오셔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공간에서 아니십니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하시고 최대한 제가 돕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7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